네,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. 자, 오늘 수요일 꽃다방 김마담 개피 씨가 통일 앨범을 만들어 왔어요. 너무 반가워서 제가 답가를 하나 해주고 싶어요. 5778님께서 어느 누군가 미워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마음이 스르르 녹네요. 고맙습니다. 5933님 동요 들으니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. 도로 나가서 퇴근하실 엄마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. 김정희님, 다 아는 노래고 다 아는 멜로디인데 새롭게 들리고 뭔가 울컥하네요. 목소리에 마법이라도 걸려 있나 봐요. 달빛 도도님께서는 가요계 정수기시네. 개피 씨 노래 듣고 있으니까 도시 속 찌든 때를 씻어내는 기분이에요. 아유, 개피 씨, 네. 내가 반가워서 저도 동요로 하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아, 너무 영광입니다.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죠. 예쁜 꿈 꾸며 나비같이 날아 고운 꿈꾸며 구름처럼 날아 흰 나비 무꽃에 어울리다가 흰 구름 따라서 날아가네요. 마음이 예쁘면 꿈도 예쁘죠. 예쁜 꿈 꾸며 나비같이 날아 예쁜 마음 예쁜 꿈이라는 산울림 동요였어요. 우와. 자, 너무 지금 깜짝 네 너무 엄청난 순간인 것 같아요. 네, 성도 씨가 이렇게 또 백킹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즐거웠습니다. 네.